네, 안녕하세요. 비디오 코치입니다. 영상에 이 자막이나 텍스트를 입력하는데 폰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폰트, 한글로 글꼴을 설치하고 이를 캡컷 PC에서 확인을 하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먼저 그 유명한 폰트 사이트죠. 그 눈누 사이트로 갑니다. 여기 사이트로 이동하시면은 여기 모든 폰트로 이동을 합니다. 모든 폰트를 선택하시면은 이게 아마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폰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허용한 그런 게 보일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여기 이 국민연금체라는 거 폰트를 좀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국민연금체를 선택을 하시고 그럼 여기 보시면은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입니다. 요거 선택합니다. 그러면 이 국민연금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고 여기서 쭉 보시면은 이 밑으로 내려다 보시면은 여기 국민연금체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. 이때 우리가 할 거는 이 TTF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TTF를 다운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링크를 선택합니다. 다운로드된 그 폰트를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이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브라우저 설정 창으로 이동하셔서 다운로드 선택하시면 여기 위치가 보입니다. 엣지 부분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크롬에서도 여기 다운로드 선택하시면은 이 다운로드된 폴더 위치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하시면은 이 TTF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TTF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열리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글꼴 이름, 국민연금체 레귤러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. 글꼴 이름을 기억을 해주시고, 여기 이 창에서 뜬 거를 이제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PC 내에 폰트가 이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C 드라이브에서 윈도우즈 폴더로 이동하시고, 폰트 폴더가 있습니다. 이 폰트 폴더를 선택하시면은, 아까 지금 설치된 이 폰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국민연금체 보통이라고 되어 있죠. 자, 이를 이제 캡컷 PC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굳이 이 브랜드 키트에서 글꼴을 집어넣어서 뭐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냥 캡컷 PC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텍스트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. 자, 캡컷 PC 내로 들어와서 이 텍스트 클립 선택하시면은 우측에서 이제 글꼴을 볼 수가 있죠.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치를 했던 폰트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. 야, 이거를 좀 확장해서 여시면은, 보시면은 여기 최근 사용이 있고 사전 설정이 있습니다. 최근 사용은, 내가 자주 사용하거나 최근에 사용했던 폰트를 볼수 있는 거고, 이 사전 설정이라는 거는 캡컷 PC 내에서 제공하는 폰트라는 것입니다. 자, 이때 최근 사용을 접고, 사전 설정도 접습니다. 그러면 시스템 글꼴이 나타나게 되는데, 여기가 이제, 우리 PC 내에 설치되었던 폰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를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,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, 여기 아까 제가 설치했던 국민연금체 레귤라 폰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사전 설정, 즉, 캡컷 PC에서 제공된 폰트와 시스템 글꼴은 다른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모두와 상업적이라고 보일 겁니다. 자, 모두를 선택하시면은 이 시스템 글꼴 사전 설정 뭐 최근 사용 폰트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상업적을 선택하시면은 최근 사용과 사전 설정만 나타나게 됩니다. 시스템 글꼴은 사라지게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사전 설정은 이제 캡컷 PC에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무관한 것이라고 허용한 것입니다. 근데 시스템 글꼴은 내 PC 내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이기 때문에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, 저작권에 위배되어 있는 것인지, 캡컷 PC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, 이 상업적을 선택하시면 시스템 글꼴은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모두를 선택하시면 시스템 글꼴은 나타나게 되죠. 조금 복잡하죠? 자,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, 글꼴에서 이 사전 설정에 있는 것은 캡컷 PC 내에서 마음대로 사용 가능합니다. 그리고 내가 다운받아서 설치한 글꼴은 시스템 글꼴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, 이는 이 글꼴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직접 자기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.
자, 내가 설치한 폰트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지,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는 직접 자기가 스스로 이 폰트를 만든 분에게 허락을 받든가 아니면은 무료 폰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. 웬만하면 폰트도 마찬가지예요. 인터넷에 있는 폰트 아무거나 사용하지 말고 그냥 무료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폰트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. 폰트를 설치하고 해커피치에서 폰트를 확인하는 법, 그리고 이 폰트에 대한 어떤 상업적 이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